음주 운전자의 패턴 중 하나가 경찰 적발 시 도주극을 벌인다는 건데요. 어젯밤 음주 차량이 오토바이에 도로 시설물에 신호등까지 들이받고 결국 붙잡혔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서울 강북구의 왕복 6차선 도로. 검은색 승용차가 버스 중앙차로에 설치된 노란색 충격 흡수 시설과 충돌한 뒤 아랑곳하지 않고 빠르게 내달립니다. 그 뒤를 경찰차 두 대가 뒤쫓습니다. 이 차는 잠시 후 신호등에 부딪힌 뒤 핑그를 돌다 멈춰섭니다. 차에서 나와 도망치던 운전자는 곧바로 경찰에 붙잡힙니다. 40대 남성 A씨는 오토바이 추돌 사고를 내고 도망가다 도로 시설물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만취 상태였지만 음주 측정은 거부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 거부를 해가지고 소청 못했어요. 측정 거부하면 바로 면허 취소예요. 사고 충격에 가로등이 달린 신호등 철제 기둥은 15도 이상 기울어 철거됐고 지금은 이렇게 임시 안전조치만 되어 있습니다. 땅 파기해서 구체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지주를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사고 충격에 엔진과 부품들이 튕겨져 나가면서 인근 상점도 피해를 봤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